혹시 노래하는 사모라서 이렇게 맡게 되는 특별한 시선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네.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나는 사모인데 성경을 잘 모르고 많이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저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채우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이런 달란트를 더 부각시켜보자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니 사모님도 사모님 노래를 좀 개사해서 죽도록 주만 사랑한다고 나 진짜 죽도록 주만 사랑한다 이렇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되게 민망한데 처음에 되게 대화가 필요해를 주님이 필요해로 막 바꿔 부르고. 아 그래도 그건 낫지. 그리고 뭐 그럼. 끝까지 뭐 김밥도 뭐 주님께 붙어 있을래 이런 거를. 아 그런 거 귀엽죠. 했는데 괜찮았어요. 죽도록 주만 사랑한다고 너무 좋지 않아? 다 같이 일어났어. 네, 노래하는 사모들이라 네, 이렇게 오늘 좀 업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할 두 분은요 노래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아, 벌써부터 뭐가 오죠, 오죠, 너무 좋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곡이에요, 정말. 이 두 분은 한 자리에서. 그렇죠. 그 사랑의 박혜정 목사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민호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마무시한 찬양을 만드신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 만나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강교회 담임 목사, 그 사랑 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작곡가 박혜정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와 또 십자가의 전날자의 작곡자 민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찬양 너무 좋아. 저는 오늘 목사님도 처음 뵀어요. 자두 사모님은 처음 예전에 가지만 통도 같이 했었지만은 사모님은 방송에서 뵀는데 목사님은 정말 오늘 처음 뵈서 네네. 여자분인 줄 알고 있다가 실망이 큽니다. 아, 박희정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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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작곡가인 줄 알고. 네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가 예능입니다. 네. 제가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네. 한번 들은 적이 노예에서, 목사님 노예에서 네네네.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아,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어요. 아니요. 이 목사님 수 받을 때 왜 머리가 이만큼 네, 네. 머리 스타일에다가 네. 보통 제가 들은 소문이 맞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머리도 막 예수님처럼 길고 그다음 노예를 하는데 슬리퍼를 끌고 왔대요. 아,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슬리퍼를 끌고 왔대.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저 처음 봤을 때는 슬리퍼 신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노예, 그거 제가 들은 소문 맞는 거예요. 네. 우리 노예에서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분이라고. 예수 닮았다고, 예수님 닮았다고. 아, 그러면 인생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나는 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는, 예수 저는 꼭 뭐 네. 연예인 닮았다, 영화배우 네. 닮았다. 또 셀프 자랑을 또 하지. 그건 아니잖아. 아니, 목사가 예수님 닮았다고 들어야지. 배우 누구 닮았다? 대체 목사님, 배우 누구요? 아무튼 갑자기 그렇게 저희는 이런 거 뭐 그냥 일반 간증 프로그램처럼 뭐 목사 인물이 좋고 이런 거 안 해. 누구야? 아니 근데 누구야? 아유, 아유 네. 얘기했어요. 저한테 맞아요. 10만 안티가. 네? 네 제가 걸러 보겠습니다. 누구? 뭐 그 정도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왜 하세요?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가수예요? 느낌 있어. 아니요 배우예요. 연정. 이건 근데 제가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들었다. 아, 느낌 있어요. 네. 아, 약간 느낌 있으세요. 네, 그냥 들었다라는. 목사님 그 헤어의 볼륨이 네. 느낌 있어요. 네. 두 분 너무 반가운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저는 뭐 목회자고요. 네, 지금 섬기는 교회도 지금 올해가 28년 차. 네,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살고 늘 제 루틴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찬양 사역만 하시는 네네. 같이 병행해서 해왔고 담임 목사 된 거는 올해가 3년 차. 그 중에 2년은 이제 코로나로 지금 힘들게 분투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부목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서 별명이 이제 원로부 목사. 아, 원주 원사님이시군요. 네네. 아, 맞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딱. 우선 딱 들어도 그냥 목사님 같은, 그쵸? 저 처음 인사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그 톤 있죠? 그 아니죠, 저 사모님. 분위기의 상황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좀 이제 긴장되기도 하고 네. 또 방송을 하는 목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낯섭니다. 그냥 어디 놀러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큰 누나랑 되게 닮았고 우리 작은 누나랑 되게 닮았어요. 큰 누나는 난 몇 살인 거야? 우리 큰 누나랑 작은 누나랑 전혀 안 닮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계속 그냥 큰 누나처럼 생각하고 작은 누나처럼 네. 그래라 여기는 옆집 노총각. 결혼 안 하셨어요? 아닌데 저 아니요 그냥 그래도 미세 네. 그쵸 네. 그래도 원양 소년 같은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희 큰애가 지금 고3이고요 학부형이고요. 저도 근황 물을 때마다 늘 어떻게 지내세요? 왜 근황을 왜 묻지? 저는 20여 년 동안 근황이 똑같습니다. 매번 그냥 사역하고 노래 만들고 또 스튜디오에서 또 무대에서 그냥 근황 없이 늘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의 근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변함이 없으신 모습이십니다. 아니 두 분 모두 정말 글로벌 히트송,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글로벌 히트송을 가지셨잖아요. 우리 박규정 목사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 민호기 목사님의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줄여서 원박이라고. 그 원박이. 네. 세계 어디를 가도 불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어떠세요 두 분?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SNS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민호기 목사 10년 주기설. 제가 25살에 하늘 소망을 만들었고 35살에 십자가의 전달자를 만들었고 45살에 원박이를 만들었다고 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히트곡은 55세 오는 것인가? 뭐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농담처럼 이렇게 썼던데 그렇게 감사하게 제가 만든 노래들이 10년 주기로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을 끌어와 주었고 저보다 제 노래가 훨씬 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바다를 건너고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또 저는 실수하지만 제 노래는 특별히 사고치거나 실수하지 않고 늘 은혜를 끼치는 것 같아서 늘 노래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래에 빚진 자 어떻게 55세 55까지는 안 돼. 빨리 써야 돼. 와, 멋집니다. 우리 박 목사님. 네. 얼마 전에 해외에서 저작료가 들어오더라고요. 꽤 많은 액수가. 여기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고 사실은 이제 선교를 10년 전부터 다니고 있는데 가는 나라마다 그 한인교회가 아니라 현지교회에서 아예 그냥 예배곡으로 아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나라의 언어로. 네. 예. 있잖아요. 뭐 몽골 같은 데서는 아예 한국말로 부르고 아예 한국말로 예. 태국에서는 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이제 곡을 처음에 쓸 때 이제 목적이 이 곡에 복음을 담아서 전 세계에서 불려지면 자연스럽게 곡과 함께 복음도 전파되겠구나. 이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곡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전 세계에서 불려질 때는 사실 너무나 감동이고 또 감격이고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다라는 그런 굉장한 뿌듯함이 있죠. 내가 만든 찬양이 이 정도로 불린다 하고 좀 자랑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제가 기아대 책의 홍보대사로 일하고 네. 있는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2019년 12월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갔는데요. 그곳의 아이들이 아프리카어로 이 노래를 부른 걸 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의 노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럼 몽골 얘기하셨는데 목사님 곡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몽골에서 복음이 전해진 지가 지금 32년째인데 네. 28년째 되던 해에 몽골의 공식 1호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몽골 찬송가에 또 십자가의 전달자가 들어가서 몽골에 사역을 갔더니 그 예배 시간에 우리나라의 성가대 부르듯이 몽골어로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어떠세요? 아, 그렇게 딱 보면 그냥 눈물 쫙 그냥 딱 듣는 순간 아이들이 부를 때는 반주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그냥 무반주로 생목소리로 아이들이 부르는데 더 이상 뭐 말을 잃었고요. 그 이상의 악기와 네. 그 이상의 편곡이 필요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곡을 쓸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뭐 벌스 부분 부를 때부터 이제 네. 눈물 흘린다 그랬는데 사실 그 부분을 너무 바꾸고 싶었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완성해서 팀들한테 들려줬는데 뭐 반응이 그냥 다 이렇게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어요? 별론가? 그래서 네 그냥 덮어놨다가 수련회 때 이제 그 찬양을 딱 불렀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내가 닭살이 거기 났는데. 친구들이 털졌어. 다 그냥 막 쏟아지고 막 쏟아지지, 그냥 뭐 쏟아지지. 눈에서 물, 코에서 물 막 다 나오지.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 이 찬양이 그래도 제가 쓸 때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냥 불려지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복음을 아예 넣고 싶었어. 그 가사 자체에 이거 부르면 나를 위해 죽으신 네, 그냥 원색된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다 넣고 싶었고 사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열방에서 불려지는 건 당연히 제가 원하는 바였는데 네. 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곡이 막 알려지기 바로 그 즈음에 꿈을 네. 꿨는데 CNN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그 앵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 꿈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곡이 불려지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박희정 목사라는 곡이 만든 곡이다 갑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예, 웃었어요. 우리도 그냥 사례처럼 웃었어. 말도 안 된다. 그것도 한국 곡이 왜? 이렇게 말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네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지금 이제 저희 집사람이 나 꿈 꿨어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듣죠.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꿈 나 꿈 꿨어 그러면 예, 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저도 작곡가로서 그 네. 사랑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부분에서 저는 킬링 포인트가 사랑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게 벌스와 코러스를 딱 있는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 그리고 맞아요. 영성과 모든 걸 다 끌어올려서 마치 에너지 파쏘듯이 네. 그 사랑하다가 그 사랑 딱 펼치는 아, 역시 네, 뮤지션. 그게 정말 너무 네. 너무 좋은 제 마음을 너무 알아주니까. 네. 네. 목표했던 것들을 딱 알아주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 끝날 때 영원한 네. 그 사랑 예수로 끝났어요. 예. 네. 모든 사랑의 완성이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렇죠? 끊을 수 네. 없는 저는 그 부분이 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됨이 늘 감동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나오시는 분들마다 사실 이런 거를 보통 간증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여쭤보지 않으실 질문인데 저희 작가님은 항상 이거 꼭 넣어주시죠. 네. 이렇게 글로벌 히트송인데 말입니다. 저작권료는 얼마나 나올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얼마 나올까 근데 진짜 이런 걸 모르시는군요. 네. 좋아요. 저희 몰라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런 글로벌 히트 찬양이면 야 거의 나와. 교회를 세우셨겠는데 뭐 이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생각보다 기독교 저작권은 일반 대중가요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작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목사님도 뭐 원박이 때문에 요즘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저는 사순절이 지나면 집에 통장 잔고가 이렇게 확 많아져요. 왜냐하면 저는 십자가의 전달자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더 낮아지고 더 비우고 더 작아지려고 만든 노래인데 사순절 고난 중한테 그 노래를 많이 불리니까 오히려 뭔가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저는 저작권이 영어로는 카피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트는 권리인 건데 동시에 또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리는 만큼이나 공유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제 저작권의 일부를 기부 시스템으로 돌려놔서 적당히 제가 또 받을 바를 받고 또 흘려보낼 바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 엑스도 얘기하죠. 아니야. 아니야. 걸려 넘어가시면 안 돼요. 궁금하긴 하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건 방송에 쓰지 안 쓰셔도 되는데. 아, 쓸 겁니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니 그때는 거의 한 5,600 정도가 들어와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12월 31일이었거든 2020년 코로나 때 우와. 코로나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싶어서 저희 팀 간사들 그 용돈 다 보내고 또 제 소마이바 파트너 전용우 목사가 개척교회를 해서 또 그쪽에도 헌금 보내고 그랬는데 저녁에 다시 연락 와서 입금 잘못했다고 다시 페이백 하니까 잠깐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 그날 입금 다시 돈을 다시 돌려보내고 회수하셔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팀 간사들 또 제가 뭐 그냥 마음이 좀 생겨서 간사 돈을 보내니까 혹시 저작권 잘못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며칠 기다리겠다 너무 감사하는 것도 네 와, 진짜 아 근데 저는 뭐 그래도 뭐 한 달에 막 그렇게 몇백은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전혀 아닌가 저희 100만 원 넘는 적도 잘 없어. 진짜요? 네.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많이 불리고. 네. 저는 사실 2004년도인가 5년도에 네. 앨범을 냈고 제가 이제 그 이제 과일 그 사이트에 그 스테디 네, 원래 아멘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편하게. 아 저 순간 저희가 아, 해도 되는 거죠? 과일? 아, 네. 과일 나는 나? 그 스테디셀러 예비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랑이 이제 1위가 되고 나서 제가 생각하면 5년 정도를 계속 예, 1위를 했을 거예요. 5년 그래서? 정도. 예, 5년 정도 했고 그다음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걔도 한 10위 정도. 그러니까 두 개가 스테디셀러 사연 때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네 올라가 있으니까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는 인접권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아우 왜요? 네, 왜요라고? 대학 갈 때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그냥 드렸고 그때 당시 인접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고 맞아요, 맞아요. 그쪽에서도 인접권.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 그냥 앨범 나오면 한 20장 보내주세요 이러고 그냥 네 그렇게 넘어간 건데 그래도 100단인데 사실은 저는 그 위 숫자 단위거든요 1000단위 네네 그 단위라서 아마 인접권을 갖고 있는 데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정산하면은 그게 억 단위 예, 맞아요 억 단위로 진짜 그럴 거예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CCM 사역자 네. 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려주고 싶고 아, 최근에는 이제 CCM도 많이 저작권이 잘 정산되고 있으니까 네,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잘 알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이제 두 분 노래가 굉장히 많이들 불러주셔서 막 조회수가 거의 뭐 1000만 뷰를 막 욕박한대요 근데 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곡은 이제 배우 이성경 님이 부르셔서 네. 막 실검에도 오르고 이슈가 맞아요. 엄청 많이 됐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사실은 이제 이 원박이를 더 유명하게 네. 인정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 저는 일반 연예 뉴스에 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제가 인터뷰할 때는 네. 지분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셔서 제가 49%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99%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실은 뭐 성경식뿐만 아니라 제가 감사한 건 원박이는 막 말을 겨우 배운 아기들이 부르는 유튜브 올라온 것도 너무 귀하고 좋아요 또 그리고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막 합창하시는 모습도 너무 좋아서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저의 지분보다 그분들에게 99%의 지분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박희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네. 어떤 분의 버전의 그 사랑이 가장 좋은가 여쭤봤더니 네. 네. 어떤 버전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분입니다 본인 목사님 내 버전 이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 제가 그랬나요? 내가 네. 박유한 목사님 얘기했는데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박유한 목사님 거기가 제일 먼저 아마 예, 리메이크를 해줘서 기억에 남고 근데 어떻게든 네. 지금 빨리 이제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뭐 예, 제가 부른 여러 가지 다 아쉬워서 네. 아 내가 해야 되겠다 결국 해서 제가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제 박희정 1집을 제가 3년 전인가 예, 냈는데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그 버전이 원작자가 부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네. 늘 제가 부른 것보다 제가 만든 노래는 자매들이 부르면 더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곡들은 맞아요. 그 멜로디나 이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네. 최근에도 저는 십자가 전달자도 백지영 선배님이 또 부르신 걸 봤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그것도 좋고 저는 이수영 씨가 불렀으면 되게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아 진짜 나 그 마이너 그런 근데 전 또 두 분의 목소리도 기다립니다. 네, 아우, 두 분의 언제라도 뛰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원박이 뺏겨가지고 제가 참 그랬는데 불러주세요. 네, 목사님 어떻게 뭐 이쯤에서 하나 뭐 하나 수습하고 가실래요? 그래도 걱정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뭐가 된 전문적인 사냥 사냥사역을 오래 하셔서 저는 겸손하고 목사님 영업도 너무 잘하시고 지금 막 바로 섭외해버리죠. 아무나 지금 뭐 네. 일단 불러대세요 일단. 네. 명곡들 탄생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곡을 썼어요. 뭐 동네 가수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계셨을 때 굉장히 부잣집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존감도 높고 나는 어디 가면 최고야 막 이랬던 애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노래 좀 해봐 그러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쫙 뽑아내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굉장히 기죽은 아이가 됐어요. 네,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좀 혼란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를 막 하는데 악보가 눈에 들어오고 그냥 그때 악보를 다 떼었어요. 악보를 통달하고 아, 음악을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게 아니고 당시에 네, 그냥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 것만으로도 악보 보는 거를 계속 곡을 막 피리로도 막 곡을 쓰고 죄송합니다. 피리로 피리라죠 저희 피리라는 네. 말을 리코더 피리 앞눈이가 생각났다 지금 필리 하면서 정말 막 곡을 쓰고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음악이 어떻게 안 근데 이제 막 그럼요. 곡을 막 쓰면은 제가 이제 정서가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하다 보니까 자꾸 우울한 막 끈적끈적 제가 고3 때 그 고교생 가요제라는 가수 한번 해보려고 나갔는데 그때 쓴 곡 제목이 외로운 밤안개 벌써 느껴지잖아. 19살인데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 질퍽거려. 우울하고. 하늘도 밤하늘이야. 그래서 곡을 쓰기만 하면은 자꾸 이제 우울한 이제 곡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사역을 2003년도에 하게 되면서 네네. 예배곡을 쓰려고 하는데도 너무 안 써진 거예요. 곡만 쓰면은 너무 우울하게 막 나오고 하니까 아, 이 내 안에 여전히 어떤 그런 상처나 그런 어두운 정서들 때문에 많이 좀 가리나 보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훈련 받는 그 과정이 있어서 네네. 좋은 기회에 이제 미국에를 제가 가게 됐어요. 목사님 20대 때?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에? 네네, 30대 초반에 네. 이제 그 미국에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됐는데 그 호텔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섬겨주셔가지고 호텔에서 하루를 묵는데 밴쿠버에 있는 호텔에서 네. 딱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그때 여자 조커가 제 가슴을 깔고 눌러 앉아서 제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막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뭐지?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미 20대 때 공동묘지 예배 사역을 저는 혼자서 잠시만요. 저 여기서 잠깐 네. 제가 지금 너무 어린 건가요? 40살 막내라고 네. 공동묘지 기도가 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공동묘지를 본 적도 없지만 공동묘지 그것도 밤 12시에 일부러 근데 그게 왜냐면 저는 완전 불신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꿈에 그런 게 사실은 나타나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가인 울림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런 게 저한테는 크게 두려움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때는 온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막 목을 졸르면서 네가 내가 좋다 그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이러니까 내가 너 언제 좋다 그랬어? 막 싸우고 있는데도 떠나질 않길래 제가 이제 찬양을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경배를 하니까 난 네가 찬양할 때마다 너무 듣기 싫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 막 분을 내면서 떠나더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두려워한 느낌을 가진 게 난 너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사역자로서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언제 얘를 언제 좋다고 했단 말입니까? 얘는 뭡니까? 네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딱 주시면서 어떤 상황을 딱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옛날에 그 1일차집
그러니까 옛날 사람 일을 좀 많이 했잖아.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는 친구들 많이 이제 초대받아서 이제 기타 메고 노래를 하고 유열의 가을비라는 노래가 마지막에 유열 아니고 유열 선생님이시죠? 세월이 사문 언제니까? 유열 선생님은 마지막에 고음을 딱 때리는 부분이에요. 오. 근데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막 자매들도 앞에 많고 막 남자애들은 뒤에서 뭐야 저거 질투하고 막 이런 표정으로 막 보고 있고 막 멋있게 부르고 마지막에 고음을 딱 때려야 되는데 그 강한 용사 있잖아요. 그걸 한 거야 제가 그 자리에. 삑사리, 삑사리 일명. 너무 네. 좋아하신다. 보통 삑사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막 남자애들이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뭐 주제 뭐 지가 뭐 이런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아주 강하게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니들부터 찾아가서 니들을 짓밟아 버릴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그 상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19년 전에. 네,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미 연기하는 순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예배 사역을 하면서 숱하게 나는 이미 연기를 해왔고 나도 모르게 공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탕국에 딱 와가지고 책꽂이를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몇 달 동안 꼽아놓고 안 보던 책이 눈에 딱 들어와. 그 책을 갑자기 그냥 계속 꺼내가지고 이렇게 펴서 그게 이제 그 앤디 팍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인도자. 오, 네. 그 갑자기 그 책을 사놓고 안 보다가 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 딱 피는데 그 책의 인트로 부분에 나랑 똑같은 꿈이 갑자기 딱 나오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나랑 똑같은 꿈을 꾸신 거야. 그리고 그분도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기다, 야망이다. 그게 그 꿈에 나타난 게. 그래서 그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아마 그런 굉장한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왠지 이제는 곡을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시간 안에 쓴 곡이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그 가사가 어떻게 안 끊어지고 쓰였는지 나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하고 뭔가를 네. 만들려고 이렇게 그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구성을 한 가사인데 네. 저는 지금도 부르면서요 주님 저 제가 쓴 거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거죠? 이런 그냥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와, 네. 그래서 사실은 탄생한 네 곡이 이제 그 사랑이에요. 이런 스토리가 있을 줄이야 진짜. 네.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도 저는 되게 부담인 게 저는 이만한 거대한 스토리가 목사님! 목도 안 졸려봤고 일단 길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세 살때부터 얘기해보세요. 아, 근데 어쨌든 저는 하면. 선을 좀 긋자면 목사님은 누가 사랑을 얘기해 저는 천일 동안 나는 알아 천일 동안 나는 조금 더 젊은 세대야. 근데 원박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연년생 아들인데 근데 아들 이름이 좀 특이해요. 큰아들은 지음 둘째는 이음, 그러니까 짓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짓는 일과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셨고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우리 앞에 세기를 창조하는 분이시고 우리 아이들도 딴 거 모르겠고 짓는 아이들, 있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래서 사람이 짓들이 네. 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뭐, 어근이가 뭐야, 엄마. 네. 아무리 그래도 당할래. 아, 더근이 예뻐, 좋아. 저 클래식 거죠. 큰 은혜라서 덕스러워. 더근이가 뭐야, 엄마, 진짜. 저희 장인어른 이름이 더근이. 아, 진짜. 어렸을 때 불려줬던 장모님도 아니고 장인어른이야. 아, 어르신 저도 장인입니다. 장모님도 아니고 장인어른. 그러니까 저도 남자분들이 네. 남자 어르신들이 더근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네. 엄마 뭐야 지음이 이음이 있는데. 근데 저희 지음이 이음이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학원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고 공부하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저희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학원도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애들이 시험만 치면 올백 계속 전교 1등. 이러면 얼마나 재수 없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간 배 아플 뻔해. 제가 소유 카테고리로 네.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낚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애들은 한국 사회에서 학원 안 보내고 공부하라고 강요 안 하면 공부를 안 하기 마련이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뭐 재산을 물려줄 건 많이 없고 또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너네가 이거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는 가정 교육용으로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가정 예배 때 우리 가족끼리 부르려고 그렇게 만든 게 원박이었고요. 이건 내 새끼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의 새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와.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니까. 아 여기서 새끼 나 지금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 새끼들. 애칭 애칭. 네. 어. 그러니까, 열방의 온 새끼들에게. 어, 모든 새끼들을 위해서. 그래서 노래를 발표했는데 정말 이제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노래가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영예. 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가정리뷰를 위해서 이제 하셨다가 네. 어떤 계기로 이제 아 이거를 다 퍼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 그 저희 가족끼리만 부른데 저희 가족들은 사실 심심한데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희 팀 비슷하다. 모임에서 비슷하다. 네, 네 그렇죠. 애들은? 애들은 냉정해요. 근데 저희 팀의 참미월십 팀 모임에서 불러보니까 반반 나뉜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좋다. 어떤 친구들은 별로다. 그래서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녹음을 해보자 해서 시험 삼아 네 녹음을 하고 어떤 교회에 집회 갔을 때 한번 불렀는데 네. 너무 반응이 좋으신 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그 사랑 처음 불렀을 때죠 네, 네. 그래서 아 이건 흘려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저작권 아까 얘기했지만 저작권은 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이게 보장이 된다고 해서 저희 애들이 둘이 아빠 곡들을 두고 둘이서 형아는 무슨 노래 할래? 나는 무슨 노래 할래? 이걸 믿고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하나 봐. 아, 살아계실 때 용해. 벌써 니네 그 상? 우리 아들이랑 똑같다. 네. 우리 아들도. 네, 한 명은 그 상, 한 명은 계속, 주님의 인자.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아들은 저 전도사인데. 아, 네. 진짜 아들도 사용하세요? 네, 그런 욕망이. 욕망의 전도사님. 근데 또 우리 목사님의 또 그런 걸 받아갖고 전도사님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찬양사역 혹시 마음 있으세요? 아들?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그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음악을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할 줄. 당연히. 그래서 뭐 늘 상상한 우리 큰 애가 세임이고 우리가 둘째 아이가 세봄이에요. 딸. 네.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음악을 하겠지. 잘하면서 둘 중에 한 명. 예,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또 다르더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네, 생각하는 거랑. 두 명 다요. 네. 근데 이제 예배 사역은 해요. 근데 재능은 있지만 제가 봐도 재능은 있지만. 뭔가 이것을 평생에 그냥 직업으로 하기에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예. 아 그러시구나. 네. 우리 딸은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인간이 낼 수 없는 그 성욕대 있잖아요. 오원소 막 그거 있잖아. 제오원소. 아, 네. 오늘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 멜로디를 우리 딸이 이제 중1인데 네. 자연스럽게. 그 멜로디를 탁탁탁 다 따라해가지고 야 이건 노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음감이나 이렇게 찍어내는 건 사실은 가르쳐도 좀 어렵잖아요. 네. 네. 하고 난 건데. 근데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지금 중1? 네, 중1. 중1이면 하고 싶은 네. 5,000가지는 될 거예요. 조금 네. 기다려보세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기뻤던 건 네. 저희 둘째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네. 아내도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마르다의 식탁이라는 성경에서 소외되어 있는 마르다에 좀 주목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게 삽화식으로 이렇게? 네, 뮤직비디오에 그래서 패밀리 비즈니스 같은 거 와우, 진짜다. 뭐 동역인 거죠. 아름다운 동역인 거죠. 나는 알고 있다 착한 그대만 그 거룩한 헌신을 이제 찬양도 하시고 곡도 만드시니까 궁금한 몇 가지가 있는데 예스 아니면은 노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둔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노 예스 오 너무 궁금하다 이러니까 아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는 1차적으로 이제 우리 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팀들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네, 약간 입꼬리가 살짝 떨리셨는데 네. 뭐 아니, 두 분이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아니 아니 네, 저희를 쓰세요 사실 좋은 곡이 되게 많거든요 알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사랑에 1, 2, 3까지 있어요 자기 충만하신 목사님 네. 사랑해 진짜 네. 이런 게 뭐, 그 사랑 1, 2, 3까지 있고요 1, 2, 3 네. 1, 2, 3도 아니고 들으셨죠? 1, 2, 3 1 나왔고 1은 처음 들어줘 야 그걸 캐치하네 1, 2, 3 예리하다 예리. 젊어 보이시지만 1, 2, 3에서 지금 끝났어요 지금. 누나 둘째 누나 깜짝이야 예리. 저는 목사님 때문에 약간 용기를 얻었어요 겸손함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목사님 그럼요 이제 컨셉 바꾸세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이승철 씨가 앨범 네. 마지막 곡으로 소원을 불렀어요. 아, 소원? 그 부르면서 아니 잘못된 선곡이다. 이승철이 하늘 소망을 불렀었어요. 아,
훨씬 이게 드라마틱하고 뒤에 고음도 더 지을 수 있고 하는데 그 잘못 내 곡을 불렀어야지. 그러니까 내 곡을 불렀어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었거든요. 어 근데 이 선배님.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저는 임재범 씨가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 임재범 씨의 그 거친 목소리로 두 키 올려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을 만들 때마다 그 사랑 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뛰어넘는 곡을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된다. 하나, 둘, 셋. 노. 우리 계속 가죠. 아니, 왜 이렇게 네. 두 분이 일치가 지금 없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은 하나님 주신 곡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곡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부르고 있는 곡인데 내가 내 의지로 그 곡보다 뭘 더 뛰어난 곡을 쓸 수 있을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그냥 그때그때 내가 뭐 주신 감동으로 뭐 곡을 쓴다면 그 곡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굳이 그거보다 뛰어난 곡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저한테 한번 이렇게 사람 모드를 바꾸셨어요 잠깐. 목사님이 들었다 놨다 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민호의 목사. 저 지금 살짝 네. 나 뛰어나 나 예스 했는데. 어떤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최고장을 하니까 다음 작품 뭐 이렇게 얘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나의 성인은 아직 오지 않았네. 저 좀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모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10년 주기설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20대 중반에는 사역의 길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 담아서 하늘 성을 만들었다면 또 30대 중반에는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깊게 헌신하는 고백이 담긴 노래가 십자가의 전달처로 나왔고 40대 중반에는 이제 남은 삶을 더 또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왔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먹어가고 또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조금 더 깊어진다면 그 결과물이 저는 목사님은 목회를 병행해서 하시지만 저는 노래라는 형태로 흘러나와야 되지 않는 그런 의무감을 반드시 다음 작품을 더 좋은 작품을 써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목사님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작곡가들이 다들 하늘 소망 같은 거 써주세요. 원바이 같은 거 써주세요. 내가 그걸 쓸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왜 널 주니? 라는 생각을 저도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안 돼요. 안 됩니다. 부탁을 받아서 곡을 쓰는 건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아 정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불리는 걸 볼 때 하나님 진정 이 곡을 제가 만든 것입니까? 라며 진짜 감동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아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감동을 안 해. 네. 아까 눈물 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답을 다 해주셔서 사실은 네. 그렇죠? 뭐 네. 너무 감동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아까 아프리카어도 있었는데 인도어로 그러니까 힌디어로 번역된 힌디어? 네 그게 저한테 날아왔는데 또 인도는 다 힌두교의 나라고 불교의 나라고 이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른다 생각하니까 정말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 네 그게 그렇게 감동이더라고요. 목사님은 제일 저도 힌디어 작가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네 이미 나와서 역시 형님이 다 먼저 앞서 이렇게 네 갖고 계셨군요. 그래서 이제 흰 바지 입고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백바지 네 양말 이모들 네 목사님의 양말에 여유가 네. 여유 쓰신 이유를 알았군요. 네 여유가 좋습니다. 아주 이거 아닌데 가진 데서 나오는 여유. 네, 네 저희가 좋을지 지금 목사님께 네. 네, 괜찮습니다. 제 인생 모토가 겸손인데 두 분은 찬양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언제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무슬림이셨어요. 네? 아 모르셨구나. 저희 아버지가 무슬림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흔치 않지. 당시에 뭐 그랬을 거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그 이제 파견 근무 이제 가신 거고. 거기서 이제 본인 이제 일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고. 그 분명히 무슬림 신앙이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 오셔서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지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한 달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한 달만 뒤면 저희 가족이 다 사우디 가서 너무나 좋은 관사에서 살고 그다음 국제학교 다 이제 다 입학 과정 다 맞춰 놓고 비자 뭐 다 받아 놓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한 달 딱 남겨 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칸방으로 이제 이사 가고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 소개시켜 준다 그래 갖고 따라가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오면은 우리는 사우디 간다 자랑하고 이제 우리 사우디 곧 갈 거니까 교회도 끊고 이제 이제 끊고 네 끊었죠. 이제 사우디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동네방네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막 정말 쫄딱 망한 집안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지하 이제 단칸방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신방을 막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네, 희정아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는 척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거를 굳이 보자고 남자는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걸 보면서 이 어린애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허무하게 뭐야 인간 뭐야 사는 거 뭐야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신방을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가가지고 또 기도회를 한대요. 근데 기도회를 하면은 교회에서 잔대는 거야. 철학교도 한다는 거야. 넌 너무 좋은 거야. 집에 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집이 너무 싫으니까.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다가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구원 못 받았구나. 그때 기도하다가 그 제가 체험을 해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탁탁탁탁 막 한 30분 1시간을 불러다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막 위에서 막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저 주님 일 하겠습니다. 주님 일 하겠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름 서원을 네 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음악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살 때 음악 전도사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세워주세요. 저는 사역을 20살 때부터 사역자가 됐어요. 지금까지 32년 차 네 사역자가 이야. 사역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되게 난감한 게 그럼 빨리 대답을 먼저 하세요. 앞으로 이제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저도 어디 가면 네. 간증이나 이런 걸로 잘 밀리지 그쵸 뒤지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지금 무슬림 무하메드 방을 해보셔가지고 오래 어릴 때 어려워서 저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뭐 청소 없으세요? 빨리. 아니 그런 거 아니었고요. 아, 신앙 되게 좋으셨고 네. 그렇지만 가난해서 그 신앙 좋으셔서 밀린다 여기서 그 청소하는 회사 다니셨고 엄마도 가사 도우미 일을 하시면서 저희 삼남매 키우셨는데 뭐 이런 간증하면 사실 어느 정도 괜찮은데 무슬림 아버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무하메드 박을 저희가 지금 이길 네. 자가 없어요. 네,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가난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신앙과 믿음으로 저희를 키우셨고 어릴 때부터 늘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 찬양 경연대 맨날 했어요. 저랑 여동생 둘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 그 가난한 집안에서도 저는 어쨌든 한국 교회에서 아주 작게 영향을 끼치는 찬양사역자가 됐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지금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됐고요. 목사 사모가 최고의 직업 아닙니까? 내 여동생이 제일 잘못됐어요. 얘는 영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공부하고 와서 지금 뭐 강남에서 뭐 법조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못됐다고요? 제일 못된 목사랑 목사 사모도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집안 목사님 못됐다. 그래서 뭐지 이거? 못됐다니. 뭐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제일 행복한 가정으로 어릴 때부터 가난했지만 음악이 흘러나. 결이 너무 달라 우리 집안. 두 분이 지금 와. 지금도 제가 네. 스케줄러를 다 부모님이랑 동기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알람이 울리면 지금 현재 이 녹화를 위해서 부모님은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원하고 바라고 네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니 이제 두 분이 음악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노래하는 목사라고 딱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좀 특별한가요? 어떤가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신인 때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찬양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멘트하지 말고 노래나 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멘트하려고 노래하는데? 라고. 왜냐하면 저는 저의 정체성이 메신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말로, 설교로, 때로는 글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인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음악인 거고 요즘은 아예 저한테 찬양 예배 전체를 다 맡겨주세요. 예전에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찬양 집회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경계도 무너졌고 또 감사하게도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설교자 따로 섭외하고 찬양 사역자 따로 섭외하고 이랬는데 저는 올인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두 몫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박 목사님께서 네. 민호기 목사님 몇 월 달에 보실 수 있지? 나가면 몇 월 달에 네. 통으로 가지? 고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통으로 가요. 네? 저는 세 가족. 저는 세 가족. 부담스러우시겠다. 저는 네. 괜찮습니다. 하셔야죠. 아니요, 다 오셔야죠.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지 우리 박 목사님 저희가 대답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저는 그 예배 사역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정말 일찍부터 예배 사역을 했고.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CCM 사역자는 아니고 나는 예배 사역자야 라는 아~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제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고 했는데 네. 저는 그런 거 항상 그 음악 그 찬양 사역하는 친구들한테도 노래는 메시지다. 특별히 예배는 메시지다. 그리고 예배는 복음이어야 한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그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건데 자꾸 어떤 음악적인 것들에 치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성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런 메신저로서의 그 사역을 하는 분 난 너무 초청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건강한 사역자를 너무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같이 가시면 저는 그래서 특송을 정말 손꼽아요. 특송을 해본 게 네. 교인들은 좀 목사님께 이렇게 목사님 찬양 좀 해주세요. 아니 제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원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랑을 불러드리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부르는 것에 그렇죠. 대한 그 특별함을 주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작자가 부르는 그 사랑 들으니까 뭐 제일 좋다고 네, 그럼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말씀 저는 끝나실 들은, 때마다 민 목사님을 네. 이렇게 이렇게 엄청 저는, 얘기를... 저는 다른 분이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아, 너무 좋다 이 콤비. 네. 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찬양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빠지게 되는 유혹들이 좀 있잖아요. 두 분 경험이 있으시면 조금 공유해 주세요. 와, 이건 진짜 팁이다. 이건 거의 티칭이겠다. 네, 사실 제가 작은 예배자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첫 책의 제목이 작은 예배자였는데 네네. 그걸 쓰게 된 계기가 한 번은 캠프를 갔는데 청소년 캠프에는 몇천 명이 모이는 자리에 뭐 두 분은 훨씬 더 많은 무대를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실 CCM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캠프들이 요즘 굉장히 영상,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네. 거기서 또 아이들이 같이 뛰고 노래하고 그런 열정적인 무대를 하고 나니까 내가 뭔가 스타가 된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나귀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는데 호산나 흔드니까 자기 보고 좋아하는 줄 알고 씩 웃었다는. 근데 제가 지금은 마음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쨌든 나귀도 예수님 실어 나르면서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박수 치면 살짝 그 즐거움을 느끼자. 아, 맞아. 그렇지만, 아, 건강하다. 그렇지만 내가 태우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존재인지는 계속 인식하고 있자 이런 거고요. 사실 예배 자리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네. 근데 가장 망연된 일이 벌어지거든요. 항상 예배 사역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 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망연스러운 일은 예배가 아닌 일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저는 심각한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순간 뻐기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예배 인도를 하고 내려오면은 와 오늘 예배 기가 막혔다.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는 사실은 회개를 하는 날이 더 많아요. 회개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약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네. 하나님 많이 함께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분께 우리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아, 네. 박희정 목사님께 그 사랑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간증했던 것처럼 정말 제 일생의 터닝포인트. 네, 그 꿈은 단순히 곡을 쓰기 위한 꿈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한테도 해당된다고 봐요. 내가 막 유명해지거나 막 어떻게든 막 그냥 어디 가서 막 나를 내세워 보려고 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가 됩니다. 결국은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정제되고 정련된.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라는 곡을 쓰게 됐을 때 그런 그 체험들이 네. 지금까지 또 제 사역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유지하실 수 있는 원동력 크네요. 저는
내가 잘 몰랐던 또 다른 나 자신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썼던 곡들하고 약간 이 노래 스타일이 달라서 처음에 부를 때는 제가 늘 정말 근데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늘 예를 들 때 그 사랑 예를 들었어요. 제가 예배 때 앞에 인트로 부분에서 그 사랑을 자주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이 노래 부를 땐 나 꼭 그 사랑 부르는 기분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내 노래가 아니라 네, 내 노래가 아니라 남의 노래를 남이 만든 좋은 찬양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부르고 또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노래가 내 스타일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나의 고백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신 노래구나 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애정이 생기고 또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니까요. 아멘. 그렇게 잘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멘. 평생의 기도 제목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만나요를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 오늘 정말 연종원 목사님과 저희가 세게 박습니다. 이제 빠져나가실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전에 알고 아는 사이에서 이런 토크를 했다면 네. 뭔가 좀 합이 맞거나 하는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처음 뵀거든요. 말씀만 많이 듣다가 처음 뵀다 보니까 저는 두 분과의 만남도 정말 즐겁고 좋았지만 또 목사님과의 만남이 오늘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뭔가 얘기를 좀 전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 같아서 많이 배우는 오늘 아주 작은 저에게 좋은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회에서 만나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시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슬리퍼 신고 올걸 그랬어요. 네, 사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고 또 긴장되기도 한 자리인데 왠지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재밌게 그냥 하고 와야 되겠다. 그냥 재밌게 우리 또 큰 누나, 둘째 누나, 우리 옆집 노총각 만나는 느낌으로 와서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많은 분들에게 소위 박희정 목사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진짜 당황스러우셨을 것도 같아요. 이렇게 좀 더 점잖게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을 텐데 난데없이 양말 얘기하고 난데없이 이래가지고 이제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저희가 그냥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찬양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가 어떻게 오늘 좀 두 분께 부탁을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러면은 네. 저희가 그 사랑 그리고 원박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두 분의 찬양 청해 듣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나를 위해 상하신 그 사랑 사랑은 넓고 온전한 사랑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